8월 23일 취백루에서 9월 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지스님 이하 종무원, 신도 임원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팀별 업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종무소 일요일 휴무가 특별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안건은 9월과 10월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4차 운영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4차 운영위원회는 초하루법 회의인 10월 6일 오후에 열립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9월 2일 증심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불교학당이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온라인 4명, 오프라인 6명으로 총 10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첫 수업은 대웅전 노전이신 연덕스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연덕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사성제이기 때문에 사성제와 팔정도를 주제로 수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지만 수강생분들이 질문도 하고 필기도 하며 열심히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증심사 온라인 불교학당 1학기 강의 영상이 증심사 유튜브에 전체 공개되었습니다. 불교에 관심 있는 분, 신도님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증심사에 오시는 신도님들을 위해 태양 승하차 시간을 고정했습니다. 승차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5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하차 시간은 평일 11시 20분, 법회일에는 법회 후 수시 운영합니다. 매월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증심사, 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현 스님의 행복한 피자 가게. 9월 4일 증심사 자수가 새겨진 새로 만든 앞치마를 입고 증심사 대중 스님들과 봉사팀이 행복한 피자 가게에 모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존 메뉴인 소불고기 피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뉴로 새우 베이컨 피자를 선보였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재료를 잘 배합해서 더 맛있게 보일지 고심하며 정성스레 토핑을 했습니다. 총 30판의 소불고기 피자와 새우 베이컨 피자를 오븐에 구워내 보육시설의 청소년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제공했습니다. 피자를 맛있게 먹어준 청소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카페홀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봉사해주신 주지 중현 스님과 증심사 대중 스님들, 피자가게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증심사와 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찰 음식 도시락 지원 사업.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노고를 다하고 있는 분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로 천년의 세월을 담아 감사와 응원을 사찰 음식 도시락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광주 서구 보건소에 도시락 150개를 전달했습니다. 전날인 28일에는 증심사 봉사팀과 주지 중현 스님이 함께 여러 재료들을 다듬어 밑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전과 두부를 부치며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찰 음식 도시락은 치자밥, 느타리 버섯 애호박전 샐러드, 우엉두부구이 새송이전, 단호박 고추장아찌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완성된 음식들은 각각 역할 분담해 도시락 용기에 정성껏 담아 포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서구청장실에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도시락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8월 20일에 개강한 오색빛깔 단청강좌는 현재 7강까지 진행된 가운데 총 20명의 수강생이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목, 부연 머리초, 초메기, 이메기, 부연 개판, 한양 뱃바다까지 단청을 했습니다. 수강생분들 모두 열정을 가지고 매진한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면 졸업작품도 진행할 예정인데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놀이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문화, 인문 감수성 및 창의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총 6회차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초등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257-010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